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수태봉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딩이고요. 철물점에서 가로 6, 세로 4cm 길이 1m를 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제가 1m짜리를 절반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전 50cm 길이만 있으면 되어서 두 개로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은 1m를 한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다이소표 계량컵입니다.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분갈이 화분입니다. 폭 15cm, 길이 20cm 도깨비 화분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 이건 오늘 수태봉에 넣을 바크칩이고요.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많이도 담아왔죠. 마지막 저만의 비법으로 맛있게 비벼놓은 흙입니다. 이건 저만의 특급 비빔밥이니 레시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주세요. 공개할게요. 한 개 더 남았네요. 수태봉을 만들 재료,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구매한 팬티 망사 스타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집중해 주세요. 이건 오늘 분갈이용 화분이고요. 잎 3장짜리 옐로우입니다. 빨리 흙에서 옐로우를 분리해 볼게요. 손이 너무 느려 빠르게 갈게요. 항상 분갈이하면 하루를 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1차로 기존 화분에서 옐로우를 분리 잘했고요. 2차로 몰딩에 스타킹을 연결해 볼게요. 여성용 스타킹을 살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이것도 엄청 쉽고 빠르게 끝나니 집중해 주세요. 안 보면 후회합니다. 벌써 다 되었네요. 너무 쉽죠? 저 같은 똥손도 이렇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벌써 거의 완성되었네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기존 수태봉에서 기근이 자라면 분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쉽게 분리할 수 있게 스타킹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참 쉽죠? 이제 화분에 식재해 볼게요. 뿌리 발달이 너무 좋아 화분이 작네요. 큰 화분으로 다시 바꾸고 시작할게요. 수태봉을 화분에 조립해 볼게요. 전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미 완성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옐로우를 넣고, 흙을 넣고, 바크칩을 넣고, 그럼 끝. 이제 마지막으로 수태봉 안에 바크칩만 넣으면 완성됩니다. 옹다리만 묶고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정말 이쁘게 완성됐죠? 수태봉이 완성되니 식물이 더 이뻐요. 스타킹이 신축성이 좋아서 아무리 큰 기근이 붙어도 분리가 쉽겠죠? 조금씩 바크를 쌓아가세요. 이뻐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볼게요. 나중에 물 주면 더 이쁘겠죠? 그리고 또한 개의 몰딩과 스타킹이 남아 있으니 만들면 되고, 뚜껑은 막끈을 이용해서 지지대를 만들면 돼요. 이건 제가 만원 주고 마켓에서 산 건데 앞판이 딱딱해서 나중에 기근 분리가 어려워요. 이건 아크릴과 막끈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이것도 크게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건 조금이 작은 버전이고요. 이건 대나무와 막끈을 이용해 만들었던 거고요. 막끈 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막끈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수태봉을 구매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찐주부의 하루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